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험주의 부각, 새 회계기준 훈풍으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교보증권 김재영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부터 이 보험주들 주가 뭐 지속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글로벌 금리 상승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보험주들의 상승 뭐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예견되어 네.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호실적을 손보사들이 내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적이 잘 예, 나왔기 때문에 지난 진짜 수년간 준비했던 네.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죠. 이 도입을 이제 앞두고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도입하면 리스크가 높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회사들이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또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리고 보통 금리 상승 수혜하면 대표적으로 뭐 보험주, 은행주 이렇게 꼽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보험 금리 상승 수혜주인 건 맞는데 네. 좀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그전에도 사실 금리 상승 수혜하면 뭐 금융주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보통 은행주들만 반응이 제각자로 네. 나오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면이 바로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은 편이고요. 네. 보험주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이제 80세 만기, 100세 만기 예, 깁니다. 예,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익률 좋아지고 보험 상품까지 좋아지는데 빠르면 6개월, 길면 이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딜레이 되는 시간이 적어도 연 단위로 존재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이제 슬슬 보험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뭐 네.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상승 뭐 대표적인 수혜주가 우리가 금융주들 볼 수가 있겠죠. 은행주 이야기 참 많이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험주가 이렇게 또 뒤늦은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 특성상 보험주의 경우에는 은행주들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최소 6개월 그리고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좀 실적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호실적도 확인이 됐고 게다가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게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잘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 불확실성의 해소로 좋은 흐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보험주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주요한 키워드를 두 가지를 꼽아주셨잖아요. 하나는 호실적 그리고 새 국제회계제도를 꼽아주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사들의 지난해 그 4분기 실적 얼마나 좀 잘 나온 겁니까? 실적만 놓고 본다면 네. 손보주 주가에서 보듯이 손보주들이 좀 더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장기 실손보험이 속한 장기보험 쪽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네. 이익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들어가는 비용 면에서 개선이 됐구나. 네, 네. 그리고 손해액이 이제 이렇게 나간 보험금이 덜 나갔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 호전세로 보였고요. 생보사는 사실 IFRS 17 준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네. 투자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훈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나온 게 예, 아직 없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만 놓고 본다면 손보주가 좀 더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보사들 실적이 조금 손보사들에 비해서 좀 아쉽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매출이 좀 줄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회성 요인이 있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매출이 예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적게 나왔는데 아, 좋게 나와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네, 근데 이제 업황상 네. 보험 이제 경기 흐름을 좀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니즈는 충분한데 이제 예를 들어 여유가 있을 때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감안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보주들이 연간 기준으로 매출은 좀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IFRS 17도 이제 다 반영했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업에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보사 실적 그리고 이 책임 준비금 요 부담도 좀 늘었다고 하던데 요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3분기 기준으로 예, 예. 이제 금리가 좀 작년에 네. 좀 튀지 않았습니까? 튀었다는 그렇죠. 표현은 그렇지만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내가 뭐 2%대 보장했던 거가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 평가
이익 쪽에서 손실이 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었고요.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책임준비금 부담액이 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아, 원래대로면. 네, 근데 워낙 이제 급격하게 튀는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의 네. 변동성도 높고 금융시장 변동성 자체는 금융주에 사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아, 급격한 그리고, 변동성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을 때 금융주 쪽에 이런 악영향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손보사, 생보사 확인을 좀 해봤는데 향후 실적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 수혜가 이어질 네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정부가 지난 연간 보험사들이 공통적인 게 의료 관련된 보험 네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은 좋은데 손해액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수익률도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뭐 국고채 뭐 금리 오른 만큼 담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와 관련된 표면 이자 수익이 증가할 수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고 또 상품 구성도 투자 수익을 높게 형성되면 상품의 뭐 예를 들어 보장 금액을 좀 더 높인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신상품도 구성 내역이 좋아져서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들이 네네.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자, 이렇게 보험사들 일단 뭐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보험주들 볼 때 손보사, 생보사 좀 나누어서 보는 편이죠. 확연히 좀 흐름이 나뉘네요. 손보사들 실적은 뭐 좋았고 생보사 실적은 상대적으로 더 좋다? 확연히 괜찮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손보사 쪽에서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장기 보험의 손해율 쪽에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아주 잘 나왔던 모습. 실적이 기록이 됐고요. 아, 생보사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이 좀 줄어든 점 확인됐고 책임 준비금도 부담이 좀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을 해봤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경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런 국면 속에서 보험주들, 생명보험 쪽에서는 특히나 이 보험을 가입할 심리적인 여유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바로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더 살펴볼 텐데 지금 보험주들의 흐름이 좋은 이유를 호실적과 함께 요거 참 중요합니다. 새 국제회계제도의 도입. 단어의 어감이 좀 참 낯설게 어렵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약간 무슨 코드네임 같기도 한데 네. IFRS 17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실제로 IFRS 새 국제 회계 기준은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IMF 때 예,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아. 제조업이랑 이제 그 은행, 증권 같은 경우는 천천히 도입을 했고요. 네. 이제 IMF 때 저희가 이제 그 새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겠다라는 네. IMF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와. 오랜 준비 기간이 거쳤고요. 20년이 넘는 기간. 네, 맞습니다. 또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사실 성장성이 높은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순으로 떨어졌는데 네.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보험사들은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채권이 이제 원가 평가로 하면 8%대 고금리 확정 고금리 상품을 팔았었는데 네. 실제로 뭐 장기채, 국고채, 장기채 금리는 사실 시장이 열린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IFRS 17, 새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 금리로 평가를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행히 금리가 오르기는 했지만 네. 2%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아, 그만큼. 8과 2는 네, 네. 차이가. 그 차액만큼 네.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네네네. 보험 부채로 쌓일 수밖에 없어서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은 보통 이제 보험의 부채의 시가 평가, 공정 가치라는 게 시가 평가입니다. 공정 가치. 네,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확정 상품을 많이 판 이제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생보사일수록 부담이 큰 거 아니냐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IFRS 17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새 국제 회계 기준인데 약속은 벌써 20년 전에 네. 20년 넘게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제조업 그리고 은행 증권 도입하면서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이 이번에 드디어 도입을 하게 됐다라고 네.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IFRS 17은 국제 회계 기준이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BIS 은행의 BIS 비율이라든지 이제 보험사의 IBC 비율 이런 건 또 IBC 제도가 KICS라는 제도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고객 자산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거기서 이제 길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보험업이라든지 은행업법상 굉장히 잣대가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새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IBC 제도가 변화되는 건 킥스라는 건데 이제 그 속에 포함한 것도 부채가 시가평가를 하면서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확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 사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FRS 17, 새 국제 회계 제도입니다. 사실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보험 부채 관련해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준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가 기준으로 들여있던 건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핵심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IMF 때부터 네. 거론이 되었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참 오래됐구나 싶은 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구회계 기준이 IFRS 4 되지 않았습니까? 네, 4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싶었거든요. 네, 네. 아, 이게 오랫동안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IFRS 4가 이제 예. 20년 되지는 않았고요. 네. 중간중간에 계속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본격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회계 기준과 현재 새로 도입되는 요 회계 기준, 요 명확한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예. 뭐 표 한번 보시면 네. 예. 전반적으로 IFRS 17은 가장 큰 특징 중인 제가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네. 제조업이랑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비교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아, 제조업과 보험사의 네. 재무제표를요? 도입하고 1년에서 뭐 길게는 2-3년 정도 시기가 걸릴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 과정에 이제 구분을 한다면 크게 보험 부채의 이제 시가평가 그리고 사업비 인식의 차이 그리고 네. 보험 수익의 인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보험 부채는 시가평가로 평가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업비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보험 상품은 파시면 아시겠지만 설계사 통해서 보통 판매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20년 납부하고 80세, 100세까지 하면 뭐 50-60년 정도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예, 사업비가 어떻게 인식될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큐에 몰아서 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 네. 제도도 변경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수익과 관련해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제조업이 보통 이제 매출 발생하고 네. 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익을 도출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험사도 장기에 걸치기는 했지만 이제 비용도 장기로 인식해서 그 해마다 이제 매출과 비용을 인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험사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너무 특이하다. 그렇죠. 잘 모르겠다. 결국엔 어렵다 해서 난 투자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네네.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고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새 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분명한 뜻 핵심 포인트가 있네요. 아, 제조업의 재무제표와도 이제 비교 가능해진다라는 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명쾌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접근하기 좀 쉬워지는 이런 앞으로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회계 기준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손보사와 생보사의 입장이 좀 다릅니까, 지금 이게? 네, 아무래도 앞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길고 네. 과거에 고금리 확정 상품 많이 팔았던 곳이 생보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생명 같은 운용자산 규모만 300조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규모가 크고 갖고 있는 이제 채권 규모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손보사 대비해서 주가도 이제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채의 이 시가평가 부담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었고 또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채권의 볼록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자본
잠식 아니냐. 그래서 염려들이 많았는데 네. 시장은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회사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현금 흐름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회계 제도가 변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손보사는 생보사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상품을 팔아도 물론 실손보험 위주로 장기 상품을 팔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생보보다는 이제 그 과거의 고금리 확정 상품이 별로 안 파셨어요. 네. 그만큼 부담이 적어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기는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생보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우리 준비 이만큼 했다. 그리고 네. 잘할 수 있다라는 거랑 미래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조업체와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이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도 우리 이 정도는 예상된다라는 걸 조금 은행처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가 및 밸류에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특히 생보사 쪽에서 앞으로 이 새 회계 기준을 도입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손보사와 생보사가 새로운 이 회계 기준 IFRS 17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는 점, 역사면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밸류에이션 측면 쪽의 측면에서도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특히 생보사 쪽으로 네. 강조를 또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험업종 내에서 이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을 때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어떤 종목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융주의 특성상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이제 투자의 특성을 보이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손보주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가장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네. 최근에 현대해상 실적 발표도 나쁘지 않았지만 네. 이제 IFRS 17 기준으로 이제 자산 부채 규모라든지 그리고 자본 증가하고 이익 규모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선 최대 수혜주는 저는 현대해상 손보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보주 중에서도 특히 이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가 요즘에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담은 좀 없나요? 현재로서는 네. 워낙 이 보험주들이 저평가 받고 있기도 해서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손보주들 성장 좋고 수익성 좋았을 때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네. 여전히 또 낮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상승 여력은 저는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주들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차트만 슬쩍 보셔도 아실 겁니다. 흐름이 생각보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좀 제법 있어요. 자, 현대해상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 손보사 중에서도 현대해상의 매력이 좀 돋보인다라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조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면도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끔도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도 이전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저평가된 보험주들 몇 개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손보주 중에서는 예. 저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예, 조금 예.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생보사들이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낮은 저평가. 네네. 삼성생명, 하나생명도 이제 금리 상승 수혜에 대해서 좀 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면은 손보사들도 계속 좋겠지만 생보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2분기 확인되는 실적들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미래에 대한 얘기 참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는. 제 예상대로 됐으면 예. 좋겠는데 뭐 현재로서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 하나생명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평가된 보험주. 뭐 보험주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새 회계 기준 도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손보주 가운데서는 앞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현대해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주신 게 삼성화재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뭐 생보사 쪽에서는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그중에서 특히 삼성생명, 이 한화생명 생보주 가운데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보험 금융업계 이 기대하고 계시는 어떤 추가적인 이슈 전해 주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신상품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IFRS 17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력이 좀 없었다면 올해는 이제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소득공제가 되는 이제 관련된 상품들이 좀 예.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네. 추가 가입하고 싶어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정부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희망적인 면모도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사실 이때쯤이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보통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뭐 연금 관련된 이슈들만 최근에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이제 여력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의료 관련된 사실 손해율이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백내장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제도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할수록 뭐 최근에는 의료 쇼핑 좀 막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던 보험주에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서 또 그런 효과들은 실제로 진행되는 거에 따라 속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효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보험주들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서포트가 좀 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뭐 제도적인 변화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주셨는데 그런 희망이 또 보이기도 하네요. 마침 또 신상품에 대한 기대를 꼽아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상품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 마침 다가오는 시즌이라는 점. 그래서 소득공제 같은 이런 세금 혜택 상품에 대한 기대점 한 가지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의료 관련된 보험의 손해율이 지금까지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이렇게 이 제도 개선이 되면 앞으로 보험주들 입장에서는 손익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긍정적인 면모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기대가 되는 추가적인 이슈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볼게요. 중장기적 관점을 앞서도 뭐 언급해 주셨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업종 지금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추세 상승 가능할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금리 전망이랑 같이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다들 올해에 대해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네.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그렇죠. 이제 갈 만큼 네, 다 했고 얘기할 예, 만큼 했다. 그거는 이제 공통적인 얘기인데 이 금리 인상이 유지되느냐 네. 아니면 인하로 가서 하락하느냐라는 이슈인데 그렇죠. 아직 사실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3.5%긴 하지만 3%대가 2, 3년간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 수혜주인 금융에서 보험과 은행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사실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난 13년간 저금리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항상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 13년간 저금리였다면 네. 앞으로 2, 3년은 기준금리 3%대가 좀 유지되는 데서 어떻게 보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기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아 금리 상승 수혜 계속 나쁘지 않게 보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상품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보사나 손보사들 1분기, 2분기 실적 금융주들은 실적 확인하면서 의외로 나쁘지 않네. 경기 네. 침체인데도 이만큼 수익이 나왔어. 그러면 배당도 꾸준히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관심이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 여력이 가장 좋을 때는 당연히 경기가 호황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제 조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상대적인 수익의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들의 수익성이 제가 안 좋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네. 경기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익의 안정성이 은행이나 보험은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위로가 되는 네. 주식이 될 수 있다. 리스크 크게 있는. 보진 않고.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상승 여력도 엄청 크게 보지는 네네.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20, 30, 뭐 호황일 때는 20, 30% 정도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험주들의 앞으로의 추세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 따져봤습니다. 금리 상승, 금리의 흐름과 유사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금리 상승은 뭐 지난해부터 정말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고 그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금리 뭐 올릴 만큼 다 올렸으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금리가 지금 3%대로 일단 뭐 상승 플러스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이 정도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2, 3년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보험주 여전히 향후 몇 년 동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점 거기다가 앞서 말한 그 신상품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렸죠.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플러스 앞으로 뭐 크게 리스크는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험 업종이 아닐까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보험주 이야기해 본 김에 금융주들 이야기 조금 약간만 넓혀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은행주들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은행주인데요. 제가 올해 초에는 은행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사실 지금도 그 시각은 변함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이제 이익의 안정성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부각은 계속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입장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IMF 저도 네. 학생 때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은행 관련해서 경쟁을 좀 심화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서 메가뱅크의 필요성이 IMF 이후에 강조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메가뱅크라는 건 결국에는 리스크, 위험 요소가 위기가 왔을 때 자본이 큰 회사들이 대처도 가능했고 대응이 이제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네네. 나라의 뭐 금융 기반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면서 그런 게 진행됐기 때문에 뭐 핀테크 중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심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과거 대비해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정말 커졌습니다. 모든 금융주가 과거 대비 자본력이 정말 커졌습니다. 예.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사실 경쟁의 서비스 경쟁은 있을지언정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반이 이미 탄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경기 침체인데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진도 낮추라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네. 왜냐하면 과거의 은행주의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는 마진이 떨어짐보다는 사실 예. 대손충당금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벤트가 발생하면 위기가 발생하면 뭐 기업들이 흔들리면 예. 대손충당 상각비 이슈가 있었는데 과거 대비해서 대손충당금도 많이 충당해 놨고요. 사실 환입되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한다면 오히려 저는 앞으로 대손충당금의 상각에 대해서 물론 경기 침체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험주, 은행주는 금리 상승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 김지영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보증권 김지영 팀장 모시고 보험주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은행에 대한 힌트도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